어제 좀 덥긴 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마주한 햇볕이 반가웠다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네, 비가 그치고 찜통더위가 찾아온 수해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전북 남원에서만 2천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JTV 나금동 기자입니다. 섬진강 제방 붕괴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곳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대야에 빨래를 담아 손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진흙더미에 갇히면서 벌써 닷새째 빨지 못한 빨랫감입니다. 장롱이나 가구 같은 게 물에 불다 보니까 못 열어서 이제 그런 부분 열어서 빨래를 수거하시면서 되게 많이 고마워하시고요. 공무원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물에 완전히 젖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싱크대를 힘을 합쳐 떼어냅니다. 엄마 아버지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빨리 피해 복구될 수 있게끔 마음을 모으는 마음 차원에서 비가 그치고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이마엔 금세 구슬땀이 맺힙니다. 시름에 빠져있던 수재민들은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쓰레기 치워간 것이 제일 고맙습니다. 문화코를 하나 내놓고 사람 댕길 때도 내놨는데 그것도 저분들이 다 오늘도 드러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재민들의 고달픈 생활. 수재 현장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